여행도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간적 없어요. 제주도도 당일치기로. 에? 제주도를 당일치기로요? 네. 부모님들은 좀 이상한 게 통금 시간을 정하면은 다 부모님 뜻대로 될 줄 알고. 어? 어? 맞아 맞아. 아 진짜 답답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늘 새벽에 나가. 늘 새벽에 나가서 아침형 인간이더라고 다.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그 연애할 때 하트 뿅뿅 남편의 하트 뿅뿅 눈빛에 반해가지고 그래요. 아유 참 지금도 이 표정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살짝 좀 아는데 진짜예요 진짜. 오늘 메이크업 해서 좀 예쁜 것 같아. 하늘따라 좀 돌아간 것 같은. 남편은 아내 어떤 모습에 반해서? 일단은 예뻐서. 일단은 처음에 반했고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서 제일 바보 같은 대답이 진짜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우, 나 그럴까 봐 지금 혼자 조마조마. 처음 만났을 때는 도도하고 엘레강스한 약간 이런 예쁜 얼굴이었는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또 성격은 정반대로 되게 좋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반한 거죠. 지금 가서 살짝 안에 못 들은 척 하면 이거 어떻게 찍어요? 더 해봐 더. 아 첫인상 처음에 그 소개해준 형이 되게 엘레강스하다 라고 해서 아, 엘레강스한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고저스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털털하고 또 제가 말하면 잘 얘기를 들어주고 기억하게 될까? 매일매일 찾아가긴 했거든요. 자주자주 그 회사 앞으로 가서 꽃도 사들고 가고 같이 뮤지컬도 많이 보고 정말 연애할 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회식. 너와 나 데이트는 뭐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통금이 있었어요. 아~ 네, 통금이 있었어서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야 이제 뭐 12시. 그러니까 자정 12시? 네네. 근데 30대 먹으면 아니 데이트하다 보면 사실 12시 넘길 때가 많을 텐데도. 네, 그래서 저는 여행도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제주도도 당일치기로. 에? 제주도를 당일치기로요? 네. 제주도도 당일치기로.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걸렸죠. 아,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아, 부모님들은 좀 이상한 게 뭐 통금 시간을 정하면은 다 부모님 뜻대로 될 줄 알고. 어? 어? 맞아 맞아. 아 진짜 답답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어 얘기 들어보니까 뭐 늘 새벽에 나가. 늘 새벽에 나가서 늘 이제 진짜 아침형 인간이더라고 다. 아침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지런하게 밤만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근데 어? 아침형 인간? 아침형 네. 인간으로 많이 맞아요. 저희 새벽 네. 3시 반에 제주도 출발했어요. 에? 새벽 3시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머님. 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근데 너무 부럽다. 새벽 3시에 뭔가 데이트를 하러 떠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저희도 절대... 그런 게 네, 되게 그쵸? 네, 그리워요. 너무 그립다, 그런 게. 누구랑 타나 한번 볼까 아빠랑? 할머니. 누구랑 타나 한번 볼까? 할머니도 태워 가볼까? 출발해 볼까? 오 아빠 난 깜짝 놀란 게 저 아까 우리 이렇게 왔을 때 저 현관에 처음 오셨더라고요. 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어 자기야 뭐 생일 축하해 하면서 네. 오 저게 뭐예요 내용이? 저 작년 제 생일날 와이프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저 잘 때 붙여준 건데요. 저기다 직접? 네. 해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육아휴직 하고 있을 때는 저는 얘 때문에 시달리느라고 자느라고 바쁘고 마중도 못 해주고 하니까 그게 저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서 인사도 해주고 잘 갔다 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가지고 진짜 감동받았겠는데요? 좀 눈물을 흘렸죠. 아 진짜요? 아, 근데 이렇게 애 때문에 정신없을 때 사실 그렇게 뭐 알콩달콩하게 서로 이렇게 챙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그러면 뭘 좀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사실 기념일에만 결혼 기념일, 생일 뭐 이런 때만 그거는 다 지금 차곡차곡 잘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다 모으고 있어. 아 그거 이사 갈 때 가져가야겠네요. 아 저게 편지예요? 아 편지 모아두신 거? 연애할 때부터. 아 정말. 아 봐볼게요. 와. 비타민 먹으라고. 네. 이렇게 또 하나씩 또 다. 아, 이건 진짜 정성이다. 매일 보고픈 내 사랑. 아, 이거 먹고 제발 힘내요. 아, 진짜. 왜 뭐 우울해하지 말고. 근데 오빠 왜? 이거 왜 저래? 갑자기 감동받아서. 와. 와, 이거 봐. 커피 다 먹을 때마다. 네. 불타오를 때니까요. 감안하고 읽었어요. 다 문구가 달랐던 거예요? 네, 다 달라요. 찾아올까 햇살에 눈이 녹듯이 그렇게 따뜻한 봄날이 이거는 남편이 자취를 했었거든요, 혼자. 그래서 제가 컵밥에다가 네. 하나씩 붙여서 아침에 출근할 때 먹고 가라고. 여기도 뭐가 있나 봐요. 이것도 편지. 아, 편지야. 아, 지금 이렇게 참 쉽지 않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발. 제발. 아이고. 자기야, 잘 도착했어요. 이 편지는 한국에 사는 홍지영님으로부터 시작된 행운의 편지입니다. 너무 귀엽다. 독일로 출장 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을 나에게 답장을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짐 속 어딘가에 쓱 넣어놓을 생각이야. 언제 발견이 되려나 나도 궁금스. 어젯밤 천일 기념 만찬 너무나 너무나 고마워요. 매우 많이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만큼 성질도 부리지만 흐흐. 한국에서 1분마다 네 생각 걱정하고 있을 날 생각해서라도 조심히 건강히 있다 와요. 많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많이 많이 그리울 것 같고 많이 많이 허전할 것 같아. 나도 여기서 열심히 내목하며 살고 있을게. 대충대충 입고 다니지 말고 예쁘게 잘 챙겨 입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 아이고, 힘내요 오늘도. 너의 사랑 지영. 아이고 예쁘다 예뻐. 왜 갑자기 눈물. 그때 생각나서?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게 둘만의 시간이 별로 없고 없다. 맞아. 그게 자꾸 제가 막 부탁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하는 게 미안하고 싫으면서도 그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안해서 둘만이 있었던 그 시간이 네, 또 그때는 하고. 그렇게 크게 화낼 일도 없었고 맞아. 지금처럼 막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때 감정이 조금 생각나서 다행이에요. 나는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데 너무 쪽팔려서 읽은 게 한 신뢰를 보면 나 근데 그것도 조금 있는 거 그래 근데 참 그때는 이렇게 그냥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본의 아니게 뭐 짜증도 냈다가 좀 표현도 하고. 예전처럼 네. 못하고 맞아요. 근데 그 또한 또 사랑의 일부예요.
두 분이 보낸 이 시간이 너무 부럽다. 그냥 그때 막 되게 치열하게 사랑하고 네. 막 이랬던 그 시간이 되게 그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싸우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쨌거나 그냥 그걸로 이제 상쇄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되게 힘드셔도 애들이 한 둘째가 36개월 정도만 딱 지나면 되게 편해진 순간이 와요. 되게 그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제일 다툼도 많고 제일 힘들 때고 좀 지나면 되게 편해진다라는 순간이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날만 기다려요.